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던 뉴욕 증시가 2월 첫 거래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4.11포인트 내린 7,936.75를, 나스닥은 18.01포인트 오른 1,494.43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와 원유 소비 감소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6달러 내린 40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민간 중소형 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하기도 전에 전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북 집값이 떨어지면서 서울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면서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18개 은행 중 1차로 6곳에서 7곳이 정부로부터 총 4조에서 5조 원의 자본을 수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조성 예정인 자본 확충 펀드에 은행들이 지원할 기회를 두 차례 부여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젊은 미 대통령이 지키는 청와대 모습, 백악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언론지상의 상당 부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오전 7시면 정장 차림으로 출근해서 각종 보고를 받던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직접 두 딸의 등교 가방을 챙겨주기도 하고, 한 9시 정도면 백악관에서 이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 또 자유로운 복장으로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또 들고 있는 식사도 뭐 치즈버거라든가 그런 아주 캐주얼한 음식들도 즐겨서 먹는다고 든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동감 넘치는 백악관에 우리 한인 5명의 파워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실의 헬렌 홍과 백악관 비서실의 애나 김, 그리고 국방부 연락담당관인 배치김, 입법특보의 크리스토퍼 강, 그리고 대통령특보의 유진강, 이 5명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큰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분들께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요. 나중에 뭐 세월 지나면 우리 한인 대통령이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과연 어떠했는지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강동호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첫 달인 1월 세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로 끝났는데요. 자, 2월 첫날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8%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 주가는 2월 첫날인 2일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의 내용에 따라 지수가 출렁거린 데다 경기 부양책 및 배드뱅크 설립안을 둘러싼 기대와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작년 소비수출 증가율이 47년 만에 최저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100% 이상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이다 1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넘었다는 소식으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0.80% 내린 7,936으로 마감돼 8,000선 밑으로 떨어졌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05% 하락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종합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등 대형 기술주의 선정으로 1.22% 오른 1,4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날 주가에 영향을 미친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 가장 큰 이슈는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경기 부양책이나 추가 구제 금융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은행들에 대한 지원이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였습니다. 여기다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미국의 소비 지출이 겨우 3.6% 늘어 1961년 이후 4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소비 지출은 1.0% 줄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4분기는 8.9%나 감소하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4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인별 소득도 0.2% 감소했지만 개인 저축률은 3.6%로 집계돼 소비자들이 불안과 실업률 상승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급자관리협회가 내놓은 1월 제조업 지수 역시 35.6으로 여전히 기준치인 50을 밑돌았으나 지난달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작년 4분기 순이익이 46%나 감소했다고 발표한 장난감 제조업체인 마텔이 16.1%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2%, 인텔이 5.6% 각각 오르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융주들은 다음 주 예정된 2차 구제금융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은행의 배당 및 임원 보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력을 잃었습니다. 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메이시스 백화점과 모건 스탠리가 대규모 감원 조치를 발표한 것도 악재였습니다. 메이시스는 전체 인력을 3.9%에 해당하는 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모건 스탠리도 이달 말쯤 전체 인력을 3-4%에 해당하는 1,500명, 1,800명을 추가 감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보다 먼저 끝났죠. 유럽 증시도 정리해 볼까요? 네. 유럽 주요 증시도 이날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이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는 1.73% 하락한 4,077.78,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 40 지수는 1.48% 떨어진 2,930,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닥스 30 지수는 1.55% 하락한 4,271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예상으로 좋은 실적을 공개했던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은 이날 무려 11.4% 급락해 1주당 94펜스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의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는 12.33%,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뱅크도 6.76%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강동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 장 주요 지표와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주말을 쉬고 장을 시작을 한 첫날이었는데요. 네. 어제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146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6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이 1200억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이 큰 폭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3900억의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은 22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은 상승을 해서 10원이 상승한 1390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2월달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세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우리 장에서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한 4천억 가까운 그런 순매도를 한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 동향을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 다우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초가는 16포인트가 하락을 한 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 10시 반경에 우리나라 수출 1월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요. 네. 1월 수출 동향이 30% 이상 급감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제 기관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3,900억 이상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어제 지수는 종가는 15포인트가 하락을 한 1,14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기관의 매도로 하락을 반전했고요. 자, 저는 우리 장에 그렇다면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어제 수출이 급감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네. 어제 은행 업종에서 신한지주가 증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희석 우려감으로 은행 업종이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하락을 하였고 증권 업종도 2%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2%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종목별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은행 업종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장중에 유상 거래소에서 유상 증자를 하고 있다는 조회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향으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7%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 시장이 끝난 다음에 신한지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의 유상 증자를 하고 1조 5천억 정도의 증자를 한다.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다른 KB금융이라든지 다른 데도 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은행 업종이 어제 3% 이상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그 부품을 전담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순익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그런 재료로 4%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솔재지가 EN페이퍼를 인수를 해서 영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5%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제 시장이 하락을 하였습니다만 서울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서울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업체 중에서 LED 관련 대표 업체입니다. 그런데 서울 반도체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본의 그 니지아라는 그 회사하고 특허 관련 소송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 중에 니지아와 서울 반도체가 특허 관련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서로 크로스 라이선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을 하기로 함으로써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향후에 서울 반도체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2% 하락을 하였고요. 포스코는 보합.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 상승을 하였고요.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각각 마이너스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일에 이제 뭐 수출 실적이 거의 뭐 33% 가까이 줄었다는 그런 쇼킹한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선박들의 판매만큼은 그래도 한 20%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중공 같은 조선업종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선방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진행 방향은 어떤 쪽으로 움직일까요? 예. 오늘 새벽에 시장을 보셨지만은 다우 지수가 8,000포인트 미만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8,000포인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지수대입니다. 8,000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에 좀 이게 악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우리 시장도 1,000포인트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수대인데, 미국의 지수 8,000포인트대가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는 지수대라고 보여집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에 8,000포인트 미만으로 하락을 하여서 우리 시장도 어제 15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만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그 11월 이후 그러니까 12월부터 우리 시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1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던 그런 상황에서 11월 후반께부터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순매수에도 가담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그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상단과 하단에 이 밴드를 그려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저점을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1100포인트 저점을 지수는 계속해서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의 밴드에서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저점을 900에서 1000, 1100 이렇게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수가 미국 시장에 8000포인트가 붕괴되는 데 대한 그런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이 저점을 높여가는 선에서 주가는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은 조금 전에 저점을 높여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실적 발표 같은 게 나오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4.4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고 있는 게 그 정책적 유동성이 정책적으로 풀고 있는 이 자금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최근에 자금 시장 동향을 보면은 한은에서 지금 정책 금리를 2.5%까지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장의 자금을 푸는 그러한 영향이 가시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1년짜리 정기예금 신탁이 6.6%, 6.7%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1년짜리 정기예금 신탁 금리가 3.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그 정책적 유동성으로 풀린 자금들이 시장을 떠받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금을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만 보더라도 거의 한두 달 만에 정기예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자라든지 자금 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더라도 정기예금 금리 3.5% 이런 정도의 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추구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채권이나 증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최근에 1000에서 1200포인트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리 시장을 지탱을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의 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신한지주가 먼저 그 증자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금융권의 증자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주식이 그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금융권, 은행의 자본을 확충을 해서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 구조 조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충격을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가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 움직임이 완만하나마 상승세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깔고 오늘의 투자 전략을 함께 짚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조간신문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만 IMF에서 이게 발표를 했죠. IMF 우리나라 지금 국책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책연구소 이런 데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조심스럽게 1%대라 하더라도 플러스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 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IMF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IMF에서 그 내년도 시장을 전망을 한 것을 살펴보면은 내년에는 한국 시장이 4%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되 마이너스 성장률이 점점 그 저점을 높여가다가 4, 4분기에는 1%대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4%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시장이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지만은 증권시장에 대한 그 자금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증권에 대한 그 자금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는 시장은 여전히 지수가 1100에서 1200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만 1100포인트 선에서 지수가 간다 그러면은 은행, 건설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장에서 이제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군에 관해서 좀 짚어주셔야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띕니까? 예, 오늘 간단하게 그 테마 관련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테마별로요? 예, 예. 경기 부양이나 에너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관련주로는, 효성이 최근에 그 발전 설비 업체, 중장비 업체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 이런 업체들이 그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업종 대표주로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가가 제일 큰 폭으로 뛰는 건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주가 항상 가장 주가 상승폭은 큽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주로서는 삼성 SDI라든지 대한항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고요. IT, IPTV 수혜주로는 SK브로드밴드 이러한 한 10개 종목 정도의 그 주목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경기부양 글로벌 업종 턴어라운드 IPTV 수혜주 등등 테마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 딱 기업 한 개 정도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LG화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를 GM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나오는 전기 자동차에 우리 한국의 LG화학이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고 향후에도 그 커가는 시장에서 파이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LG화학에 주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이 2008년에 경기가 나빠지는 중에서도 1조 원 클럽에, 순익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당도 주당 2,500원에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가 해년마다 배당을 이렇게 늘려가서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환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의 그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인데요. 매수가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7만 5천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9만 원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 손절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에 관한 그 가격대에 관한 설명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자, 먼저 양시장의 흐름, 동시효과 상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로 출발을 할 듯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 2%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신세계와 삼성화재도 1.37%와 1.51%로 1.5% 내외의 그런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등등도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KB금융이 마이너스 1.56, KT&G가 마이너스 0.62, KT가 마이너스 1.54,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7.77%,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1%를 비롯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에 있어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를 압도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다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지 않고 좀 밋밋한 그런 장세로 흘러갈 듯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4% 가까운 상승,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4%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다지 특이한 움직임 없고요. 자, 큐릭스를 인수했다는 태광산업만이 3.82%의 비교적 높은 그런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태웅의 플러스 1.7%, SK 브로드밴드의 플러스 0.66, 셀트리온의 플러스 1.3을 비롯해서 서울반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13.88%로 오늘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오늘 상승 탄력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 그리고 그 상승하고 있는 정도에 있어서 코스피를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요. 상용건설도 플러스 6.9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는 아무래도 약세장으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좀 강세장을 오늘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그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플러스 3.17%, 포스코가 플러스 1.11, 현대중공업 플러스 1.4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1.47%이고요. 대우조선 해양도 4% 넘는 상승세, 하이닉스도 플러스 3.9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세는 강보합세 정도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별로 그다지 크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보다 오늘도 상승 탄력이 좋게 움직였던 코스닥으로 움직여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요. 태웅이 플러스 1.36을 비롯해서 1%대 중후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13%의 상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9%에서 10%대 정도의 상승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광이 플러스 4%, 마이스코가 플러스 6.2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우리 시장 출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한 반면 나스닥지수가 상승하는 등 등락이 엇갈리며 마감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출발하여 사흘 만에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증권, 보험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은행과 비금속 광물, 의약품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들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근 그 목표가 조정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신한주주를 비롯한 일부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드뱅크 설립 유보 가능성이라든가 2차 경기 부양책의 상원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불확실성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구조의 금융범안과 자동차 빅3에 대한 자금 지원 때도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물론 기대됐던 구조의 금융안이 부결될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만 이후 의회에서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진통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불안한 등락 과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업종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와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달라진 외국인의 매매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나흘째 매수세를 이어가는 등 기존과는 다른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본 결과 삼성전자, 포스코를 비롯한 주로 업종 대표주의 성격을 띈 종목들이 많았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가운데는 20개사가 외국인의 매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외국인의 종목 선택의 기준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독일 반도체 업체인 키몬다의 파손 사례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는 더 혹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실업률 방어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조용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은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 구조중 과정에서 최후의 승자로 남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이후 구조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정 부분 회피하는 한편 향후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하고 업종 대표주 성격을 띈 종목,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개선되는 정책 관료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권에 두는 것이 여전히 최선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업종의 수출이 반토막 나면서 1월 수출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했고 신흥시장 수출도 30%대로 줄었습니다. 올해 100억 달러 흑자가 목표인 무역 수지는 전면적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와대가 공기업 인력구조 조정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정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는 만큼 계획대로 69곳에서 19,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 퇴출보다는 자연 감소와 명예퇴직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장직과 사무직의 직무 구분을 없애는 전면적 직종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능직 사원도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인사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올 들어 대부업체의 연 49%를 웃도는 고금리에 이자를 냈다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상한 규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초고금리로 피해를 봤다면 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은행들이 최근 들어 외국인 고급 인력의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는 미국인 평균 연봉의 2분의 1 수준인 $97,21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월가 은행의 진출은 이점이 많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저축이 경제에는 해가 된다는 절약의 역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미국의 저축률은 2.9%를 기록해 1% 미만을 기록했던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저축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어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을 삭감해 경기는 더 침체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기가 국내에서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취임을 기념해 내놓은 오바마 향수 500개가 출시 이틀 만에 모두 판매됐고 취임식 오찬에 등장한 와인도 재고가 모두 동이나는 등 불황 속에서도 오바마 특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역급 상가들이 잇따라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판교와 송도 아파트의 분양 성적이 좋았던 터라 송도 커넬워크, 노량진 역사, 일산 레이튼스몰 등 수도권 요지 상가들의 분양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무너지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월 수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보였다는 소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1월 수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어제 내놓은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은요,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2.8% 감소한 216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요, 월별 수출입 통계가 남아있는 지난 1980년 이후 거의 한 3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27.6%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 수출액이요, 10월부터는 그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12월 들어서는요, 다소 그 이제 증감률 자체가 이제 감소율이 조금 줄었지만요, 결국 1월 들어서 마이너스 32.8%라는 최악의 감소율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이제 올해 1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한 이 무역 수지는요, 1월만 해도 벌써 3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이면서 이 수출 관련 전망이 전면적인 조정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요, 이 수출 쇼크로 평가되던 지난해 11월이나 12월은 차라리 행복한 달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수출 추락이 추세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점차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아무래도 이 경제 외형 자체가 좀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이 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벌써 한 30억 달러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가 이제 당초 올해 무역 수지 흑자를 한 10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남은 11달 동안에 한 월간 평균 한 130억 정도의 흑자를 나타내야 됩니다. 1월 수출만 놓고 봤을 때 이 주력 업종의 실적이 전년도 이제 동기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났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거의 한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식경제부 측에 따르면요, 지난해와는 달리 뭐 올해는 설날이 1월이어서 좀 수출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면서 2월 수출도 줄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무역 수지 자체는 좀 소폭 적자 수준에 그치고 또 이르면은 2, 4분기 정도면은 좀 수출도 증가세가 보이지 않겠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좀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수출이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놓이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출 감소율을 과연 어떤 업종들이 더더군다나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는지도 알아봐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당초 올해 수출 목표로 잡았던 그 목표치가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인지, 네, 그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1월 수출액을 보면 기업 실적으로 좀 예를 들어봤을 때는 어닝 쇼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요, 이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그나마 좀 끌어왔던 한쪽 날개마저 부러진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는요, 좀 수출 급감에서 뭐 산업 생산 감소, 설비 투자 감소를 통해 결국 고용 악화까지 연결이 되는 좀 뭐랄까요, 전형적인 좀 경제 악순환의 모형이 우리 경제에 깊숙하게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좀 주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좀 무선기계, 주로 휴대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넘게 수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 36%나 줄어들었고요. 이 철강 역시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우리나라 이 수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 이미 선진국들의 경제 위축으로 수출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이너스 54.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수출액이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수출 환경이 가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10대 수출 주력품 중에서 유일하게 좀 수출이 증가한 것이 바로 선박입니다. 한 26억 6천만 달러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 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과 불과 이제 지난해 12월이죠. 지난해 12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또 48%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 수출 효자로 버틸 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세계 선박 수출량이 이미 전년 대비해서 4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선박 수출량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출과 함께 수입도 10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면서 32.1%라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6억 6천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수입이 줄어들면은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수출 구조 자체가 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다가 다시 내다 파는 이런 구조가 바로 한국 무역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이 수출 엔진마저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경제 외형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요 현재 당초 세웠던 좀 올해 수출 목표치를 좀 4,500억 달러에서 수정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재훈 지식경제무역정책관은요 어제 좀 밝힌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1월 수출 감소액은 좀 100m 경주로 치자면은 좀 잠깐 삐끗한 것에 출발 선상에서 잠깐 삐끗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게 우리의 좀 아픈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정부를 이시해서 정부를 제외한 많은 기관들이 앞다투어 현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한국은행이 뭐 올해 수출 감소폭이 6.1%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KDI 같은 경우도 벌써 17.4%라 이 수출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뭐 일각에서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자칫 몽상의 바이러스를만 퍼뜨리는 게 아니냐 이러한 비아냥까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으로서는요 좀 거시경제 전반을 위해서도 좀 발빠른 좀 조정 작업을 통해서 좀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유럽 시장으로는 거의 뭐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또 한동안 이제 고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정유 제품들 수출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마저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수출 어려워지고요. 또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죠. 아무래도 취업 관련된 쪽이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갈수록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젊은 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자칫 그 세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취업률이 갈수록 감소를 하면서도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이 자칫 좀 세대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근본적인 성찰이 현재로서는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뭐 요즘 학력이 뭐 단군 이래 최고의 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마땅한 취직 자리가 없는 게 또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뭐 웬만하면 뭐 저 고시원에서 뭐 고시 준비하는 거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그나마 뭐 어렵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1년 전 들어간 뭐 선배 기수들에 비하면 임금이 뭐 20-30%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잡 쉐어링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존 임금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 좀 기존의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만만한 신입 직원들만의 임금을 깎아서 신규 고용을 늘리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젊은 층과 좀 기존 세대 간의 이 세대 간에 좀 뭐랄까요. 이 좀 세대 갈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이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고용 시장에서 외면당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좀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좀 노년층 이 부양 부담 등 이 다각적인 좀 경제적 기회 상실과 맞물려서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좀 정부 정책으로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좀 재정 적자 재정 적대를 적자 재정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막대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루어지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 막대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빚을 져서 결국 그것을 미래 노년층, 즉 지금의 젊은 층한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젊은 층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좀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세대 갈등이 좀 첨예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기존 가입자들은 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은 채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세대가 좀 투표권을 가진 현 세대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후세대에 희생시키는 좀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젊은 세대와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계속 더 심화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젊은 세대와 좀 노년층 간의 세대 갈등은 뭐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닙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구미 선진국들에서는 크게 벌어져 있고 있는 일들이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젊은 층의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가장 큰 예로 이제 국민연금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지금의 청년층이 이 고령자가 됐을 때는 이 정작 노인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좀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더 이상 집장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난 수년 동안 20, 30대 젊은 층에서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로 점차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이 통계청에서 보면은요. 이 노년 부양 비율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한 14.3%에서 오는 2036년에는 거의 50% 가까이 48.9%로 현재 치솟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7명이 이 65세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앞으로 이게 2036년이 되면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 또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잠재적 불안 요인에 더해져서 이 극심한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이라는 좀 불씨를 더 얹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좀 전문가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미래 세대까지 감안해서 형평성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국가 재정 파탄과 사회적 긴장까지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요. 현재로서는 이 공기업의 잡시어링을 유도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임원급들이나 뭐 좀 기존에 있는 이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좀 힘없는 대졸 신입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시할 상황이 없는 만큼 좀 신구세대의 형평성 앞으로 좀 빠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현재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럼 통신료도 이제 하루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휴대폰 통화량은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좀 이야기라도 계속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좀 이색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휴대폰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좀 불안한 마음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소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4.4분기 이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이죠. SK텔레콤의 가입자 한 명당 평균 발신량이 한 202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하지요. 또 KTF와 LG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역시 지난해 분기 중에 가장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 분기별로 봐서도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 4.4분기 이후처럼 휴대폰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좀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좀 심리적인 불안감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불안해지니까 좀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좀 전화를 걸고 좀 용돈값만 간단히 하던 데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현재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경제가 나아져서 이러한 모습은 좀 앞으로는 조금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드리면서 짧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폭 하락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0.16%가 하락한 1145.03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하지만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86%가 상승한 368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오늘 1,400원으로 10원이 급등한 1,400원으로 장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9시 19분 기준에서 3원 90전이 오른 1,393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